지금 곡물가가 들썩이는 게 보통 또 들썩인 정도가 아니라서 또 관련 사료주들도 지금 연일 급등세를 보이고 그렇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아시겠지만 우리 또 이제 처음 서두 풀어갈 때는 그 급등 배경부터 좀 짚어가면서 네.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네. 자,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오르는 게 인플레이션이 아니고요. 인플레이션이라면 물가가 올라서 각 소비자들의 실질 소득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이겠죠. 네. 그래서 항상 경기가 좋아질 때는 물가가 오르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그때는 고용이 잘 되고 해서 자기의 실질 소득이 깎이지 않기 때문에 되는 거고요. 지금처럼 정체된 상황에서 물가만 오르는 부분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의 이제 악재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자, 첫 번째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러시아 전쟁이 이제 촉발을 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공급망의 이제 네. 소위 말하는 대붕괴. 근데 그 예. 이전에 지난해 벌써 뭐 기상 이후 현상 때문에 네, 기상 이후도 있고 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코로나가 뭐를 막았냐면 각국 간의 노동자의 인력의 이동을 막았거든요. 그렇죠. 자, 네, 네. 유럽 같은데 유럽 남부의 그 곡창 지역에 그 동부에 있는 동부 유럽에 있는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일해야 되는데 이게 네. 막힌 겁니다. 그렇죠. 자, 노동 이 농산물 개통은요. 한 번 타격을 입으면 2년간 이걸 놓칩니다. 수확기와 그다음에 파종기를 놓치면은 2년간을 지금 고생을 하기 때문에 그 여파가 오롯이 지금 나타나는 게 올해라고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금 이제 이런 곡물 이런 부분들은 소비자 물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개발도상국 같은 데는 40%까지 가고요. 신흥국 같은 데 20에서 30, 그다음에 이제 선진국에는 뭐 그것이 10% 내외로 지금 하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8.6% 올라가는데도 1.2%는 곡물 가격 때문에 지금 오르는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조금 어디 곡간에다 쌓아놓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렇겠죠. 비축량이 있겠죠. 예, 네. 곡간에 쌓아놓은 나라가 사실은 미국하고 인도입니다. 인도 뭐 잘 아시겠지만 밀과 쌀의 세계 최대 생산국이면서 하는데 두 나라가 지금 갖고 있는 나라가 저 갖고 있는 재고량이 한 7,400만 톤 정도 되거든요. 요러면 한 해 거리는 요거를 풀리면은 되는데 자, 인도하고 이 미국이 과연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런 완화적인 부분들로 갈 수 있는지가 지금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네. 특히 이제 곡물 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게 비료가 또 생산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연쇄적으로 다 지금 문제. 예, 칼륨 비료의 33%, 35%까지 지금 러시아에서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소위 말하는 세계 공급망에서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어서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우리나라처럼 식량 자급도 특히 이제 곡물 자급도가 굉장히 낮은 나라에서는 네. 진짜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이런 식료품 가격을 굉장히 걱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이 전반적인 얘기를 좀 나눠야 되는데 할 얘기는 너무 많네요. 참 밥상 물가도 그렇고 뭐 지금 밥도 먹을 게 오르는데 커피 커피 안 마시면 그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커피 네. 안 마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커피가 우리나라가 지금 연간 커피 소비량이 어느 정도 된다고 추정하세요? 일단은요, 저는 이 관련 뉴스로 보는 게 네. 스타벅스, 스벅에서 3,400억 그 충전금 있지 않습니까? 선물 네. 충전금. 이 규모가 네, 거의 저축 그 은행 그 한 50위권 그렇죠.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용을 많이 한다는 거고 커피 소비는 줄 수 없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네. 367잔을 드신답니다. 하루에 하나 전 국민이 하루에 한 컵씩. 그러니까요. 저는 커피를 잘 안 마시는 사람입니다만은 지금 세계 1위는 이제 불란서입니다. 네. 551잔을 지금 먹고 있는데 네. 세계 평균은 130잔 정도로 돼서 한 3배 정도 지금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는 과정에서 이원들이 이제 사실 수입을 해갖고 와서 들어갔는데 네. 자, 이 커피 우리가 15g을 넣으면 이제 커피 한 잔이 나오거든요. 네, 한 1분여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커피
커피 마시자 말자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 그렇다면 이 효과는 지금 계속적으로 밥상 물가가 지금 끌고 올라가는 식료품 이 에그플레이션이 지금 뭐 눈앞에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언컨트롤러블한 이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 그렇다고 해서 세계 시장에서 우리가 이것을 공급해낼 수 있느냐. 그것도 모자르고. 자 중국은 더욱더 세계의 모든 물동량이 중국으로 들어가도 모자란 부분. 그래서 이창용 지금 한은 총재 지명자가 얘기했듯이 인플레이션은 네. 장장으로 생각하면 네. 2년 정도 계속된다고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게 짧게 그냥 여쭤볼게요. 네. 워낙 지금 사료주 강세라 가지고 이 상승률이 더 있는지 아닌지 그 부분. 네. 사료주 현대사료, 한현사료 그렇습니다. 예, 사료주 이거 뭐 지금은 반등이 되지만 단단만 해주시면. 네. 아니다 기다? 네. 저는 아니다로 지금 가겠습니다. 네. 네. 이 정도면 어떨까? 시간이 없었어요. 더 중요한 건 또 저희 이제 오늘 이슈에 대한 다섯 자 또 이슈 네. 또 정리해야 돼서 네, 어떻게 네.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진짜 미운 강달러. 그래서 지금 모든 게 이 달러의 어떤 강세와 약세 이거에서 외국인 수급들이 하는데 지금은 우리 증시가 체력이 지금 좀 약해진 상태에서 외국인 수급은 한 번은 터져줘야 그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실적을 얹어서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미운 강달러라고 지금 했고요. 또 강달러가 되는 거를 지금 뭐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금리도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지금 올리면 금리라는 거는 돈의 가격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돈의 가격도 좀 빠르게 오르고 이창용 또 후보자도 그 네. 얘기를 이제 지목을 했기 때문에 네. 올해 사실은 뭐 우리 금리 인상 안 할 것 같은데 금리 인상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다섯 자 톡 정리된 사항 미운 강달러 한동안 계속 밀고 왔네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분 인포스탁 데일리 기업연구원의 최영호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